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연행된 집회 참여자들을 호송하던 경찰이 한 명의 참여자만 다른 경찰서에 유치하는 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연행된 장그레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권영국 변호사가 겪은 일입니다. 권 변호사를 조사하고 유치한 종로경찰서는 앞서 권 변호사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정연행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성지훈 기자입니다.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가 연행됐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연행 당시 인도 위에 있었고 경찰이 권 변호사를 특정해 연행하라고 지시한 점에서 표정연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함께 연행된 12명의 사람들에서 홀로 떨어져 단신으로 종로경찰서에 유치됐습니다. 다른 12명의 연행자들은 각각 종암경찰서와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호송 중인 차를 세워 특정 인물만을 따로 유치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호송차에 한 7에서 8명 정도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호송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광화문광장으로 가다가 한번 멈췄어요. 멈춘 후에 권영국 변호사님만 따로 내려서 권영국 변호사님은 따로 종로로 가셨거든요. 종로경찰서는 이전에도 세월호 집회 등을 이유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례적인 연행 역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 표정연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노동상과 관련된 청와대 기자회견이나 특히나 작년 올해 있었던 세월호 집회에서 권영국 변호사님이 인권활동과 또 여러 발언들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종로서에 많은 소환장과 또 조사를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표정연행했고, 또 일부러 종로경찰서로 따로 연행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좀 의혹을 강하게 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경찰서의 이례적인 행동은 연행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장그레 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밤 9시 30분경 권영국 변호사를 면회하기 위해 종로서를 찾았지만 종로서는 정문을 굳게 닫고 이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활동가들은 면회 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신분증까지 내보였지만 경찰서 안에서 돌아온 답은 1차 해산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이 경찰서 민원실 출입조차 할수 없는 것이냐며 항의했지만 종로서 경비계장은 이격을 명령해 경찰과 활동가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연행자들이 유치된 종암경찰서와 동작경찰서에서는 별 무리 없이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경찰서 출입을 저지하는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서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네 시킨대로 똑부러갈 필요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경찰과 1시간여의 대치 끝에 면회는 허락됐지만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민변노동위 소속의 정병욱 변호사는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민들은 자유롭게 경찰서를 출입할 수 있죠. 뭐 고소장도 제출할 수 있고 당직실도 갈수 있고 그런 건데, 좀 이거는 재량권 일종의 좀 남용을 한게 아닌가. 아예 처음부터 뭐 문까지 막고 막 이런 거는 거의 뭐 진짜 70년대나 있을 민주 경찰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한편 어제 집회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루액은 얼굴에 직사해 실신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정리 집회를 진행하며 해산 의사를 명확히 밝힌 참가자들을 토끼몰이식으로 진압해 부상자와 연행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의 임원진과 간부들에게는 집회 다음 날인 오늘 바로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국회 앞에서 연행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구속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